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항상 지도를 보면 이렇게 유럽 중간에 하얀색으로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도에서 이런 식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알려주듯이 흰색 바탕에 나라가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영세 중립국인데요. 왜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이 되었을까요? 스위스가 중립국이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지형과 외교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스위스는 합스부르크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진행해왔죠. 그러다가 스위스는 1315년 모르가르텐 전투 이후 합스부르크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같은 강대국이 있다 보니 항상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항상 불안한 안보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동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스위스를 경유해서 가는 게 편했고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중해로 가기 위해 스위스를 거쳐야 했죠. 반면 이탈리아는 유럽 북쪽으로 가기 위해 스위스를 경유해야 하는 만큼 유럽에서의 스위스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가 됩니다. 서유럽과 지중해를 이어주는 중요한 산악 통로가 스위스에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위스는 가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스위스 대부분의 지형은 알프스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업과 공업에 매우 불리한 지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위스는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요. 이런 지정학적인 상황과 경제 때문에 스위스는 함부로 전쟁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됩니다. 주변에 강대국들밖에 없고 전쟁에 필요한 돈은 한없이 부족했으니까요. 이렇다 보니 스위스의 주된 산업은 용병업이었습니다. 무역과 산업이 발달할 기틀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게 용병업을 하게 된 것인데요. 중세 스위스는 합스부르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항쟁을 이어나갔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많은 전투를 겪은 베테랑 병사들이 양성되었죠. 그런데 이게 그대로 용병업에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다른 나라 입장에서도 최고의 질을 보장하는 스위스 용병이 매력적이었고 많은 나라들이 스위스 용병을 고용합니다. 심지어 같은 스위스 용병끼리 싸웠다고도 해요. 그러나 이렇게 스위스 용병들이 처절하게 돈을 벌어 고국에 보내도 스위스는 눈에 띄는 경제적 성장은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주변 강대국들의 지속된 침공도 이어졌고요. 그렇게 위태로운 줄타기를 지속하던 도중 프로테스탄트 개혁이 발생됩니다. 프로테스탄트 개혁은 쉽게 말해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나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된 사건인데요. 이로 인해 유럽에서는 큰 혼란이 발생됩니다. 스위스도 피할 수가 없었죠. 스위스가 천주교파와 기독교파로 나뉘어서 내전을 치른 것이었습니다. 1529년부터 1531년까지 내전이 발생되어 스위스 내 신파와 구파가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면서 스위스는 가난한데 더 가난해버리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곧 기회라고 했던가요? 스위스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 국가에서도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유럽에서 거대한 제국이었던 신성 로마 제국은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었고 영국에서는 성공회라는 새로운 종교가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기존에 있던 발루아 왕조가 몰락하고 부르봉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 기원이 돼버립니다. 거기다가 30년 전쟁까지 발생되어 스위스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용병업이 크게 흥해 스위스가 부를 축적하게 되었죠. 유럽의 종교개혁이 스위스를 강성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는 다시 한 번 더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들은 스위스가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위스가 중립으로 남아있어 주기를 원했었죠.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경우 프랑스가 스위스를 점령할 경우 이탈리아 북부가 프랑스에 노출되는 상황이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가 스위스를 점령할 경우 프랑스 동남부가 이탈리아에 노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럽의 강대국인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는 스위스가 계속 중립을 유지하기를 바랐었죠. 당시 유럽 주요 세력들이 스위스에게 사실상의 중립을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가 자칫하다 어느 한쪽에 가담해버리면 세력의 균형이 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불리했던 상황이 스위스 중립화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스위스와 유럽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30년 전쟁이 끝난 1647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무장중립국가라는 타이틀로 중립국을 강대국에게 승인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15년 빈 조약을 체결한 후 최종적으로 유럽의 영세 중립국으로 남게 됩니다. 현재는 지옥같은 1, 2차 세계대전도 잘 넘기며 세계 최고 수준의 영세 중립국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스위스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지정학적인 조건이 중립화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물론 영세 중립국을 얻어내기 위한 피와 땀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정말로 처절했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는 최고의 영세 중립국으로서 중립국의 역할을 충실히 맡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전시 중립에만 머물지 않고 인도주의 영역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적십자사죠. 그뿐만 아니라 유엔 사무소를 포함한 수많은 국제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단체가 그 본부를 스위스에 두게 되었고
다양한 국제회의가 스위스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스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이번 영상은 만우절 특집으로 지식스토리인 제가 나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지식스토리 채널에는 센서님께서 나레이션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염. 이상 상식의 비고로물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